봅시다. 이 제목으로 제가 2시간 반 동안 같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뭐죠? 무료 추천주들은 잘 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림 PMP 어떻게 됐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는데 잘 들고 가셔야 되는데 제 걱정은 그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지는데 그걸 들고 가지 못해서 들고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죠? 우리 4개월을 공부하고 마무리하면서 글을 하나 써서 보냈네요. 나는 보기만 하니 간서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로써 4개월 유료 교육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타방에서 차트 분봉만 보고 매매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기본하는 기업을 선배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월 방송만 듣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몇 개월 정도 스스로 매매할 수밖에 없게 오늘 인사를 마친대요. 들고 있는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매일 매매하고요. 제가 무료 방송해 준 무림 PMP 뭐 이상이 있나요? 그죠? 요날 드렸는데, 그죠? 뭐 유료원들은 미전에 샀지만, 또,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좋은 종목을 슬쩍 보여준 종목도 있었는데, 어제 급등 나갔죠? 중소형주 장이 간다고 그래서 전파 기지국을 사셨나 몰라. 참, 놓치를. 그죠? 전파 기지국 참 많이 나갔지요. 상차자 댕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이 또 있죠. 제이준 코스메틱. 이상 있나요? 돈잘 벌고 있죠. 깎아주면 사라 그랬는데, 팔았나요? 여러분 안 파셨죠? 팔면 안 됩니다. 제 방은 그몇 퍼센트 먹고 파는 방이 아니에요. 좀 다르죠. 좋은 주식은 어떡하라? 그냥 보유해라. 자, 얼마나 보유해서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은 저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도록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부자가 되는지 오늘 그 증거를 먼저 보여주고 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 조정한다고 흔들리고 다 팔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못 들고 가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이따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보여주겠습니다. 대원제약입니다. 자,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아도요. 여기다 여러분이 저축을 해서 2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자들은 거의, 네,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투자자들은 거의, 장기로 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저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에서 삼성전자 가지 말고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자, 대원제약을 사서 여러분이 그냥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2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약주는 잘안 망하죠. 돈을 벌고 있는 제약주는 임상만 가는 종목은 위험할 수 있지만 돈을 버는 제약주는 망할 가능성이 없죠. 왜 그래요? 불경기가 없잖아요. 2018년이니까 1998년으로 가서 지금까지 만약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들고 왔으면 얼마나 됐을까요, 돈이? 그런데도 대부분은 사람들은 몰라서 오늘도 은행에 갖다 적금을 보고 그걸 돈 벌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내가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1년에 그죠?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만 저축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도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몇 프로 났을까요? 상상이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트레이드 한다고 돈 벌어요. 그 조금 먹겠다고 몇 프로 잘라 먹었다고 자랑하고 굉장히 난리 치지만 이렇게 보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1998년에 제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그냥 묶고 그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축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뒀다고 가정하자고요. 무슨 일이 뭐 1000만 원이 얼마 되나 한번 보시죠. 예? 2400%입니다. 1000만 원이 2억 4천을 벌어요. 그럼 20년이면 1년에 몇 프로 준 거예요? 120%씩 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은 안 하고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먹어야 되고 급등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몇 명이 부자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쉬운 사실을 멀리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유리온하고 같이 만든 자료가 이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DB손해, 동부화재지요. 이걸 20년 거치했더니 5067%입니다. 삼성전자는 2763%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담고 20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5000%면 얼마요? 1000만 원이 5억이 됐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동국제약을 28명의 가족들이 모두 사서 전부 부자.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을 사서 43년을 두었더니 부자. 근데 안 해요. 에이, 전문가님 빨리 부자 돼야지요.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십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고용? 10년 동안에 591%입니다. 실제 우리 유리원이 들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수 있을까요? 주식은요, 팔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은요,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가 좋아. 이 사실을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사라 그러고. 그죠? 참 재밌죠. 대한약품을 사서 10년을 샀으면 1800%입니다. 그냥 대한약품에다가 1000만 원 묻었으면 1억 8천이 됐어요. 우리 유리온 삼촌이 예. 10년 전에 셀트리온 사서 1600만 원 공사대금을 받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4억이 됐습니다. 어떻게 1600만 원이 4억이 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트레이더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또라이몽님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로 가라는데도요, 사람들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천당 제약을 제가 몰고 갔을 때, 또, 뭐죠? 사마콘덴서를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어제는 올라갔다 떨어졌죠? 어제 얼마 수익이었었냐면, 700%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사줘서 지금까지, 처음 산 날로부터 지금까지는 자그마치 얼마요? 얼마요? 자그마치 830%가 넘었습니다. 텐베거를 먹어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좋은 종목을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난다는데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팔라고 악을 씁니다. 그죠? 빨리 급등 먹어야 됩니다. 좋은 주식 사라고 그러면요, 급등 나가서 무슨 일이 벌었죠? 여러분이 무려 추천주로 준 종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무림 공짜, 그죠? 무림 PMP.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요 날이니까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 제약.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수익 나 있습니다. 또 있죠? 파라다이스. 무슨 일 있어요? 팔았나요? 템플턴 식구는 아무도 안 팔았는데요? 아무도 안 팔았잖아요. 10월 2일 날 줘서 지금까지 수익 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기다려서 올라가면 자르고, 내려가면 또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요? 먹는다고 쫓아가서 사고, 내려오면 또 손절하고. 증권사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죠. 템플턴 식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또 올라가네. 오늘 또 난리 났네. 어제는 흔들고 오늘은 올라가고. 아유, 전문가님 떨어질 때 못 참겠어요. 그죠? 이것이 주식시장인데. 자, 더 사봐, 더 사봐.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 사봐. 그러면 차.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 방에 딱 왔는데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주도주 사는 방법을 한 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맨 추천주만 사가지고요. 주도주가 뭘 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좌에 포트만 잔뜩 늘어놓고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수익이 많이 날까요? 많이 안 나죠. 주도주가 가는 장에 주도주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종목만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도주가 지난번에 제가 알려줬잖아요. 주도주 간다고. 그죠? 주도주가 간다고 알려줬는데 사보셨나요? 무신 대양 제지. 아씨, 난리 났네.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죠? 또 무림 PMP. 뭐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뭐죠? 아세아 제지. 그죠? 테림 포장. 저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죠? 아이, 점프 나가버렸네. 이야. 주도주로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뭐가 주도주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그냥 바닥에 있는 추천주만 잔뜩 들고 왔어요. 수익이 잘 날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주도주 가는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안타깝죠. 주도주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럼 맨 뭐죠? 이상한 종목 맞았어요, 무슨. 우리 유료원이 담은 게 뭐죠? 맨 ETF, 그죠? 수익 별로 안 나는 ETF. 홀딩스, 그죠? 수익 잘 안 나는 홀딩스, ETF. 또 뭘 들고 있더라? 쟨 맨 이런 것만 들고 와요. 그리고 안 가는 종목들, 업종에 그냥 전부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죠. 무슨 종목을 사서 주도주로 지금 나가니까, 종이 목재가 주도주로 나가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계속 저는 강조해서 우리 유련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뻥뻥 나가버리고요. 그죠? 신대양 제지, 이게 뭐예요? 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얘는 아는 바는 없잖아요. 주도주가 뭘 나가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자, 또 갑니다. 시장은 어떻게 됐죠? 미 국채 10년물 예, 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금리가 어휴,
돌파하면서 투자 위축과 그죠? 또 환율의 급등으로 대신 3%대 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을 했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달러가 얼마였어요? 108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디요? 금리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주도를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료방송 지난번에 할 때도 이해무사하고 여기서 보여줬어요. 그죠? 무린 PMP는 무료 추천주로 아예 줬고요. 그런데 8949 했나요?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들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를 10월 2일날 추천해서 여러분 보고 제가 팔라고 그랬나요? 안 팔았잖아요. 10월 2일 이날인데요. 지금까지 들고 있어 수익이 얼마입니까? 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여기죠. 사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거라고는 뭐예요? 돈이 일하게 한 것뿐이 없습니다. 얼마예요? 54%입니다. 500만 원 담았으면 벌써 얼마예요? 250만 원 벌고 가만히 있습니다. 집값 오르락내리락 아우성 쳐도 나는 변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또,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예, 어떤 분이 무료방송만 참여해도 돈을 번다고, 예, 그분이 실제로 제 방에서 4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397만 원을 벌었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4개월 만에 찾아왔대요.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대화제약도 깎아주면서 봐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무린 PMP 사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사라. 아이, 오늘 저게 또 나갔네. 또 나갔네. 뭔지는 몰라. 아, 또 나갔어. 나갈 때도 딱 오늘 오전에 사야 된다고 그랬더니 삐용 나가버리네. 저건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뭘 보여줬죠? 전파 기지국을 분명히 보여줬죠. 눈치 빠른 사람은 샀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샀을 거예요, 여기서. 다, 그죠? 지난 목요일이니까 얼마나 좋았나요? 그죠? 좋았지요. 중소형주 장이다. 뻥. 와. 자, 또 갑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D-Day 마이너스 내일이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가 예, 김정은과 강화된 핵사찰을 받겠다. 전 모릅니다. 완전 핵팩인지 핵동결인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완전 핵폐기를 하자니 국민들한테 자랑한 게 걸릴 테고, 핵동결하자니 미국이나 남한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아마 머리를 써서 미국과의 정전이 아니라 종전으로 만들어 놓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핵폐기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일을 벌이고, 남북 경협주의 급등 현상을 우리는 실제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정 안 와요? 남북 경협주가요? 수익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4일째, 1, 2, 3, 4일째 조정하네요. 그죠? 그냥 끝날까요? 이거 먹고 끝날까요? 뭐 나간 것도 별로 없는데? 저는 모릅니다. 자, 그것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좌우되겠죠. 어쨌든 4월 2일 날또 김정은과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이후 양제츠가 우리나라 4월에 사드 보복 전면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걸린 게 뭐냐면 롯데마트의 일부 매각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요? 롯데 쇼핑. 예, 오늘도 올라가네요. 한번 슬슬 사보면 어떨까요? 박스권에 걸렸는데요. 아, 이거 유료원하고 똑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 슬슬 사보면 어떨까요? 면세점도 있겠다. 그죠? 중국 애들이 온다? 예. 여행객은 뭐 얼마? 20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그죠? 1년 4개월 만에. 그래서 면세점이 날아가는 종목이 얘하고 신세계 아닐까요? 그죠? 신세계. 보따리상이 오는 신세계. 오늘 신고가 내겠네요? 참,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그냥 가는 겁니다. 팔았나요? 단타했나요? 그냥 들고 갑니다. 자, 이것이 남북 경협과 여행객의 증가, 한류 바람에 미풍이 불기 시작하고,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뭐? 예. 중국인들이 지금 먹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갖고 장난한다더라. 네, 공부할 거니 넣어서 오세요. 먹방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템플턴이 삼양식품을 사라. 뭔일 있어요? 아우성났죠. 그죠? 야, 막 천진호설 막 해도 좋다. 가지껏 뭐, 예? 투자 못해서 손실 많이 낸 사람들을 보기에서 사라. 아니, 이거 올라갔다고 난리 난데 여기서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옵니다. 800억 횡령에 뭐 임원 50억 횡령에 그다음에 삼양 뭐 HRS인가요? 거기다가 뭐 40억 소송 비용에 뭐 악재란 악재. 아유, 전문가님 이제 팔아야 될것 같아요. 끝난 것 같으니까 전문가님 자를까요?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데. 아유, 그럴 리 있나. 돈을 잘 버는데. 먹방에선 더 좋은 일이 벌어진대. 우리는 삽시다. 아니, 무섭지도 않아요? 사요. 그럼 매수 들어갔어요. 거꾸로. 어떻게 했나요? 수익 나고 가만히 있죠. 또 사. 지금까지 팔지 않아서 얼마예요? 예? 몇 프로 났어요? 사기만 했지 팔지를 않았어요. 얼마의 수익이요? 예? 283%. 말도 안 돼. 아까 정리식 투자하는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맨날 팔다가 돈다 잃어요. 그죠? 팔고 사고 하다 돈다 잃고 나서, 어,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봐봐요. 그냥 삼양식품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5년 동안 가니까 240%, 3년 거치니 349%. 뭐죠? 삼국전력은 3년 거치했더니 마이너스 12%. 예? 농심은 뭐요? 53%. 삼양식품,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그러면 거꾸로 하고요. 그죠?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라 그러면 진짜 말안 들어요. 또, 제주은행 팔아다가, 뭐죠? KB금융이나 우리은행 사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본전 줄 때까지 못 판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애니아트님, 어서 오세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올바로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아직도 실적 부진한 제주은행 붙들고 본전 달라고 바닥이라고 악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방에도 들고 옵니다. 이미 2016년 8월 27일 날 4대은행, 8, 9, 4대은행 가랬더니 제 말은 안 듣고 그저 뭐라죠? 그냥 바닥이라고 죽어라 본 뭐죠? 돈 벌어준다고 악쓰고 붙들고 2년 동안 갔는데 꽝입니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KB금융은 뭐 했나요? KB금융은 뭐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KB금융은 뭐 했어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에 기대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투자해서 북한에 이동, 이번에 또 어떤 CLSA인가요? 어떤 증권, 외국계 증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기대 이상일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 한국의 투자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뭔가 여태까지 없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체제 보장을 하고 어떤 액션이 나온다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도망갈까요?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한 외국인들은 사실상 빠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환율이 너무 급등해 버리게 되면 환율이 폭락을 하면 원래 폭락을 했을 때, 그죠? 환율 인상이 됐을 때 비싼 돈을 만약 1달러에 1,100원에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이 앞으로 추세가 하락할 추세로 내려간다면 1,000원에 떨어져 버리면 주식값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일거양득이 될수 있는데 거꾸로 1,100원에 돈을 바꿨는데 이제 다시 1,100원으로 올라와 버린다면 1,000원까지 떨었다 1,100원으로 올라온다면 환율에서 손해, 주식에서 손해,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외국인들이 막 7천억, 8천억을 팔아버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장기 투자자 템플턴 플랜이라는 그런 회사들은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도망갈까요? 절대 안 도망갑니다. 돈이 보이는데 도망가요? 단타쟁이나 도망가겠죠. 그죠? 단타쟁이나 도망가는 거예요. 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미 목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 뭐였었죠? 중소형주 저항이 왔다. 그죠? 분명히 얘기했죠. 뭘 보여주면서요? 대형주 저항입니다. 아직 60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형주 저항입니다. 얘는 넘어갔습니다. 소형주 저항입니다. 얘는 뭐예요? 전고점도 돌파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강한가요? 무엇이 제일 강한가요? 중소형주 저항이잖아요. 대형주는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팔고 대형주를 팔고 소형주로 갈까요? 그러니까 소형주, 중형주를 골고루 담아서 지금은 매수하는 게 중소형주가 강하게 가네. 그럼 코스닥을 가보겠습니다. 천기누설을 막 해줬는데도 목요일 날못 사보지요. 202, 뭐요? 백종목 203, 중형주 204, 모두가 뭐예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무료 방송에서 보여준 전파 기지국이 슬쩍 보여줬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샀겠죠. 와, 멋있는데.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팔고 사고 한다는 거죠, 오늘도. 잘라 먹으려고 아우성 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잘라요? 지금 우리 유리원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요. 자르지 마요. 함부로 가는 놈을 꽃을 77%입니다. 뭐 3%, 뭐 30%, 10% 먹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유리원 가만히 있어요. 70몇 프로 났는데도 가만히 있어. 77%가 났는데도. 인생 이모장님 어서 오시고요. 이것이 정말 정석으로 가서 부자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좀 떨어지면 뭐죠? 팔라고 애를 써요. 그죠? 오늘도 드디어 또 나갔는데요. 아이, 저걸 줘버릴까? 저걸 그냥 무료방에서 줘버릴까, 그냥. 어쩐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가면요.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면 주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여러분 돈좀 벌어봐야 되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뭘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저 추천주라면 무조건 사요. 바닥이면 되게 좋아해요. 바닥 좋아하다 땅굴로 가는 생각은 안 해요.
내 종목이 돈을 버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요. 추천주라는 이름만으로 아무거나 사요. 전문가님 추천이 100%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템플턴의 추천 종목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동업했을 때, 시간여행을 했을 때 그 리스크, 위험을 방지하고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부실이를 사들고 장기로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 될까요? 제가 볼 때는 99%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부실이 종목인지 아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강이 나가죠. 자, 이번 특강 내용은 이겁니다. 일주 특강이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안 만지게 됩니다. 그죠?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특강 내용이 투자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1강 남북 수혜주 중국 수혜주의 투자의 맥을 잡아라. 두 번째, 그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차트의 언어를 읽어라. 세 번째, 재무 분석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4강, 심리적 분석과 투자 성격에 초점을 맞춰라. 5강, 주도주 찾는 법과 계좌 관리 노하우를 갖춰라. 이런 제목으로, 언제냐면, 1주 특강으로 강의 시간은 2시부터요. 3시 반까지 하고요. 5강이 끝나도 남은 기간이 유료원과 동일한 강의가 청취가 가능해지고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추천주는 유료원과 동일하게 나가고요. 기존 녹화 방송은 기존에 녹화되어 있죠. 유료 강의했던 것들은 청취가 가능하고요. 저녁 유료 방송도 참여 가능합니다. 78%? 네. 잘 들고 가세요. 아직은 안 끝났죠. 그래서 팔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가 4월 30일부터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공지사항이 60강의가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서 우리 엑소원 운영자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심리적 분석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여기서 다 떨려나가요. 근데 이걸 좀 줄여서 40강의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반복학습이 빨라서 홀로 서기 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겠나. 그래서 60강의가 끝나는 날이 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그 정도 끝나고 나서는 40강으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이 저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홀로 서기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운영자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카운트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주식시장만 그만큼은 성공만큼이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총칼 없는 금융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로브는 뭐라죠? 총칼 없는 전쟁터다. 실패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은 사기만 하면 오른다 생각하고 매수해보죠. 그런데 뭘 안 하죠? 위험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그저 용돈 벌어보고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버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했죠. 그런데 만만하던가요? 예, 우연히 돈 버는 건 우연한 기회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주식을 사면 오늘도 안 팔아도 되고 내일도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잠깐 보여줬던 대원제약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유회원들하고 끊임없이 그냥 사서 묻으세요. 묻어요. 6년 동안 배당과 권리, 배당과 권리락, 배당과 권리락 이러면서 6년 동안 배당도 주고 무상증자도 주고 하면서 주식을 우리를 키워줬다. 주식을 묻었으면 여러분이 2007년에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1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천만 원만 여러분이 여기다가 저축해놓고 은행 가서 적금 부지 말고 여기다가 저축만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08%가 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10년에, 1년에 60%씩 돈을 벌어준 겁니다. 거다가 플러스 뭐죠? 무상증자로 주식도 주고, 또 뭐도 줬나요? 예, 배당도 줬습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1년에 70%씩 수익 줬습니다.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어디 갖다 망치는 거죠? 은행 갖다 저금해놓고 저축해놓고 바보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 3%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3% 주지도 않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요. 그런데도 오늘도 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먹다가 깡통 나고 오굽니다. 이런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돈을 떼돈을 보는데 부실이 급등 나간다 상한가 먹는다고 가서 사가지고요. 그러다가 못 자르면 그냥 손절 못하면 깡통. 왜 그러시죠? 왜 그러죠? 기업 분석을 한 개도 배운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방에서 재무 분석을 배운 사실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재무 분석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읽어봤다 1번, 못 읽어봤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재무 분석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1번. 한 권도 안 읽어봤습니다. 2번.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세요. 나머지는 뭡니까? 안 읽어봤어요? 요즘에는요, 솔직한 얘기로 네이버 하나만 들어가서도 여러분은 재무 분석을 상세히 볼 수 있는데 한 개도 안 보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저거 봐요.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공부할 게니 일주특강 한번 오시죠. 그리고 재무분석 책을 보면 재무분석 책이 우리 저기 대박지혜님이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전에는 크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예, 이제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남의 가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딱딱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 남의 가계장부 들여다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아, 저 기업이 돈을 정말 잘 보네. 그죠? 정말 돈을 잘 보네. 제 방에서 배운 건 뭐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소한 재무분석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망할 기업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짜릿한 상한가 간다고 좋다고 사가지고 어느 순간 손절 못하면 깡통으로 가버리잖아요.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드니까 실패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서적은 누구요? 메리 버핏이 쓴 재무제표 활용법 정도는 읽어야 되죠. 근데 그거 갖고도 이해가 많이 되지만 기본적인 건요. 그죠? 메리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 준비된 신중한 투자자는 어떻게 하죠? 오늘도 워런 버핏처럼 사업보고서를 읽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기업의 기본 정보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익을 꾸준히 이어질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동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권만 읽어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업을 추천할 때 여러분이 부실을 안 살 수 있습니다. 아이, 이건 저건 부실이니까 상한가 필요 없어. 나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서 그 상 먹으려고다가 감자 아니면 깡통. 이해가시나요?
이게 뭐죠? 동아지질입니다. 어느 분이, 아유, 나는 뭐죠? 요거 올라가서 요거 먹었다고 자랑을 엄청 하더니 떨어졌다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와, 내가 너무 빨리 잘랐어. 너무 빨리 잘랐어. 아,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뭐죠? 남북경협주. 거기다가 뭐가 있죠? 플러스,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러시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일본까지 갈수 있는 파이프라인.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가스관 설치. 그것이 귀중한 정보가,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아 지질. 오늘 떨어뜨렸네요. 근데 뭐요? 좋은 기업이잖아요. 템플턴이 지금, 아, 땅굴 파는 종목이야. 잘 들고 갈 때. 아, 전문가 아니, 땅굴은 북한 애들이 더잘 파서 저는 안 삽니다. 그랬더니. 아, 땅굴 파는 종목이니까 사. 좋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북한이 더잘 파는데요. 아, 그거하고는 달라요. 아, 그럼 사야 되나요? 우리 유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우리 유료 방송하면 재밌게. 뭐라 그러냐. 아, 땅굴 파는 종목이니까 사야지요. 좋은 일 벌어지는데. 북한하고 잘 되면 제일 먼저. 그죠? 남한으로 뭐가 와요? 파이프라인이 올거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이. 그럼 누가 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시죠. 그죠? 아, 오늘도 올라가나? 그죠? 오늘도 올라갔네? 포트폴리오 오늘도 올라갔어. 어떡해요? 어제도 또 사라고 그래서 또 샀는데. 땅굴 파는 종목이. 또 있죠? 아, 그냥.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흔들리면 주식이 그냥. 그래요? 아,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인생이 뭐장님. 뭘 걱정해요? 그죠? 자, 그럼 또 갈까요? 동아지질 그래서 사라고 그랬더니, 남북경협의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협 테마와 아울러, 좋은 기업이니까, 네, 해피스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요? 잘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름을 바꾸셨나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전 처음 보시는 분인데, 자, 어떻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 이렇게 돈을 벌어주기 지금 몇 프로 났을까요? 아, 얘도 땅굴 파는 종목이에요. 실적도 좋아요. 그럼 깎아주면 사는 거지요, 뭐.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다. 분할 매수. 가서 오늘 전거 종목 줬는데 또 달래. 그죠? 줬는데 또 달래. 아까 줬는데.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무슨 뭔 얘기인지 알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선도전기인가요? 예, 남북 경협 테마주 상승은 끝인가요? 끝일까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북미 회담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알지 못하죠. 그냥 추측으로 잘 된다면 아직껏 뭐 예, 바닥에서 샀으니까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거지 뭐 수익 깔고 있겠다 그죠? 깔고 있겠다 뭐 마음대로 해라. 어우 하이닉스 날랐는데요. 참 축하드립니다. 하이닉스가 왜 날라갔을까? 이제 지금 반도체가 좀 올라갈래나요? 아직 반도체는 주도주로 아직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또 나갑니다. 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준게 뭐예요? 대화제약을 지난번에 줬잖아요. 사봐라. 그죠? 또뭘 줬어요? 또 사봐라. 어제도, 아유, 말 못하겠네. 참 말. 제이준도 깎아주면 사봐라. 다 수익 났을 텐데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가 제이준 줄 때가 여기였으니까. 그죠? 돈이 그죠? 삼성전자는 저는 안 사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살 돈으로 하이닉스 사라고 그러잖아요. GS님. 그죠? 왜 그럴까요?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줬잖아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궁금하시면.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물론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있을 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실적이 상당히 주식 수익률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런 게 대형주로 되고서는 좀 힘듭니다. 자, 2016년 반도체가 갈 때, 제가 이제 8월, 2016년 1월 달인가요? 1월 달 바닥에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121%입니다. 그저 삼성전자를 이큰 돈으로요. 330만 원 간다, 430만 원 간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돈 갖다가 하이닉스 샀으면 몇 배를 벌었을까요? 저는 얘기하면 제 말은 안 믿더라고요. 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어요? 2016년 1월입니다. 어느 분이 삼성전자를 200만 원을 딱 찍으니까 제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전자를 잽싸게 팔아다가 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투자 방법일까요? 하이닉스가 2016년 1월 달이라고 그랬죠? 1월 달 바닥에서 지금까지 얼마요? 네. 222%입니다. 삼성전자는 120%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투자하실래요? 그러면 다시 200만 원부터 또 하겠습니다. 200만 원할 때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사라? 하이닉스를 사라. 삼성전자가 200만 원일 때 언젠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중소형주가 됐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수익이 높았지요. 지금은 그런 수익 내기가 뭐지? 200만 원이 어디예요? 여기죠. 종가 200만 원. 자, 200만 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와서 얼마냐면 30%입니다. 200만 원할 때 제가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200만 원인데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살까요? 하이닉스 사세요. 그랬더니 진짜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200만 원할 때가 언제냐? 아, 날짜를 안 봤네. 삼성전자가 200만 원 찍을 때가 2월, 1월 말이네요. 1월 말. 그럼 하이닉스로 가보겠습니다. 제 말은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전부 다. 2월 말, 3월 말이라고 그랬죠? 3월 말. 3월 말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샀으면 얼마요? 70%입니다. 아까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죠?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죠? 이 3월 말, 이 아니요. 200만 원갈 때가 1월 말이군요.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요. 1월 말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30%인데 1월 말입니다. 1월 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죠? 59%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 사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죠. 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아까 정식 투자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심도 팔아다가 전부 우리 식구들은, 유리원들은 하나같이 농심 팔아다가 누굴 사라? 삼양식품을 사라고 제가 노래를 했던 겁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제 말이 다 맞았죠. 어우, 진짜네요. 삼양식품 수익이 300%가 났고, 농심은 거꾸로 떨어져서 수익을 못 냈고. 이게 바로 투자의 맥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요? 또, 그 남북경협주가 끝났을까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감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주 듣는 말이 뭐죠?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면 주가가 내리고 오를 만큼 올라 팔고 나면 주가는 더 오른다고 불평합니다. 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팔아야 돼. 실제 우리 유리원이 하이닉스에서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아, 내가 하이닉스 3만 원에 샀거든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3만 원에 샀어.
딱 올라가서 100% 올라가니까, 예, 5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떨어지길래. 아, 그리고 팔고 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속상해서 6만 원에 또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8만 6천 원입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판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기만 해, 사기만 했어. 조정 쌍바닥 왔냐? 잘 걸렸다. 매수가 다음. 그죠? 아, 그랬어요? 한 것보다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또 쌍바닥 잡았냐? 또 사. 흔들리지 못하게 막죠. 자, 또, 그죠? 또 삽니다. 근데 여기 떨어졌어요. 우리 일원이 무지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반만 덜어내시죠. 50%만. 자, 또다시 돌파를 가면 추가 매수하거나 강력하게 보유한다. 이거 이랬던 사실입니다. 우리 일원이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배짱입니까? IT가 끝났다는데. 끝났다는데, 템플턴 식구는 이래. 포트폴리오님이, 지난번에 경험을 하셔서. 흔들리는 걸 못하냐. 아,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만히 들고 가요. 그거 조정 좀 하면 어때.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난 소질이 없다거나 자신과 그 주식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전문가님 나 주식하고 맞지가 않았고요. 정말 추천하면요. 그 종목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맨날 떨어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올라가요. 아니,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요, 사는 방법을 몰라요. 또, 그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삼양식품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삼양식품을 제가 추가 매수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너무 실적이 좋습니다. 한라식품에 허가를 받고 또 잘 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더더욱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젊은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입니다. 거기다 하나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고 여기서 공포를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 나갔죠. 얼마나 잘 팔리면 생산 라인을 늘릴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이 잘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조정했으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수가 다 맞아. 여기서 매도 시킨 겁니다. 매수. 추가 매수합니다.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님이 저렇게 사게 만드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재무 분석 없이 그저 감에만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은 10종 팔고 부실 종목을 만져서 깡통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기업의 기초 체력이 없는 또는 분석이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매매에 불과합니다. 시세 차익만 골몰해서는 나무는 보고 숲을 묻지 못하는 우를 보면서 큰 수익을 다 놓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주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걸 주식을 들고 있는데 자기 주식을 팔아버릴까요? 예? 오늘도 삼양식품 사장님이 이걸 팔까요? 전혀 안 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팔아요. 왜요? 부자 되기 싫다고. 이 사장님의 마인드로 보면 좋은 기업의 주식은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판다니까요. 그죠? 맞아요? 하, 짜릿한 무슨 상한가를 먹었느니, 5% 먹었느니, 7% 먹었느니, 11% 먹었느니. 저는 그거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을 믿고 부실이가 아닌 종목을 선택해서 꾸준히 들고 있다. 그죠? 통신주가 조종할 때
통신 장비줄을 매수하고 보유 중이에요.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통신주는 조정 들어가지만 통신 장비주는 잘 나간다. 따라서 지금은 중소형주 장이니까 강력 보유해라. 비비드 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최초에 매수하면서 계속 조정하더라도 들고 가봐라. 지금 이렇게 나간 거예요. 불과 벌써 78%가 나갔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업이 괜찮아서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자.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진다. 근데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무료방송에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주식을 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일주특강에서 차트 기법하고 그죠 핵심은 다 가르쳐줍니다. 올바로 정석 투자가는 길은요. 좋은 종목을 사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78%가 났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에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갔다가 저축하고 오늘도 그 이자 몇 푼 받고 1년에 3%도 안 되는 이자 받으려고 아우성 치지만 그 천만 원을 갖다 얻어 담았으면 벌써 7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행 갖다 저축해놓고 지금도 은행 저축 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실이를 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를 만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부진이 들고 갔는데 왜 망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왜 여러분은 손실을 줄까요? 다 부실 종목이었었잖아요. 이름만 그럴듯했지 기업에 돈 버지 못하는 전부 부실 종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조차 안 하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죠. 지난번에 저보고 전문가님 전문가님 꼭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부탁이요? 오늘 안 오셨네. 삼성생명을 왜 못 어제도 보니까 증권사에서 첫 번째 추천주가 삼성생명입니다. 템플턴은 우리 위원들한테 삼성생명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나. 수많은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다 삼성생명 추천하는데 왜 템플턴 19만 삼성생명을 못 사게 합니까? 그것 좀 그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못 사게 한 거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 돈을 잘 벌면 내가 사라고 그렇게 한다. 돈 못 버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다. 반응해 주나요? 지금 얼마 됐죠? 12만 1000원에 시작, 시초가를 해서 지금까지 얼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동안 돈 한 개도 못 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와, 황당하지요.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증권사가 삼성생명을 추천하더라고요. 템플턴은 우리 식구가 삼성생명 안 사도 된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삼성생명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이 한번 주식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저 주식뉴스 자세히 봅니다. 근데 펀드매니저들은 다 추천합니다. 템플턴만 추천 안 하죠. 또 갑니다. 이게 뭐죠? 간만으로 추천하지 않은 거 이게 뭐죠? 신대양지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대본의 투자자는 무서워 못 삽니다. 다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주도주 업종에 대장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의 중요한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다. 비비드드님 들고 있나요 혹시? 신대양지지. 들고 있으면 대박. 주도주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수해서 주저들을 한 개도 포트에 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엄청 나갔죠. 정말 오늘도 나가나요? 신대양지지. 자, 주도주로 나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끔찍하게 나갑니다. 무림 PMP도 또 나가겠지, 그럼. 예? 또 나가겠죠. 무림,
그 다음에 대림 포장도 나가겠죠. 이게 뭐, 얘들 난리 난 거죠, 뭐. 또 나가겠죠. 누가 나가요? 아세아세 집도 나가겠지. 지난번에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한테. 또 나가죠. 왜 이렇게 벌써 순식간에 백몇 프로씩 났는데, 전부 다 템플턴 식구는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없다면 뭐예요? 아직 주도를 잡는 방법을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또 갑니다. 세 번째까지는 해고. 그죠? 그래서 인내는 팔 경우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닌 겁니다. 인내는 살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팔 경우에만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경우 모두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내재적 가치보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일단 매수한 주식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에 팔아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시는 기다리지 못해서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익을 냈더라도 매도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자세를 가져가면서 참을성 있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매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그건 안 하고요. 나는 뭐가? 매수하는 방법은 아는데 매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들은 거의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 가르쳐보면 매수하는 방법이 90%가 모릅니다. 거의 매도하는 방법만 어렵다고 매도하는 언제 매도할지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주가 방향성에 관한 클러스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뭐죠? 유유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캔들은 힘의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추세전환 양봉에 매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아예 전문가님, 아,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매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시죠. 제가 삼화 콘덴서를 끊임없이 보고 삼화 전기를 샀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가니까 우리 유리원이 몰래, 템플턴 몰래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또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했죠. 템플턴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격 매수해놓고 떨어지게 19% 많이 났었다고 저한테 비난의 화살을 계속 가했습니다. 매수할 때도 인내가 필요한데 매수 맥점을 모르면서 매수했었습니다. 삼화 콘덴서입니다. 거짓말 없이 그대로 가감하는 겁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의 매수. 쫓아가서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은데 쫓아가서 매수. 떨어졌으면 19% 빠졌다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지금 수익이 3월 1일부터 얼마 올라왔죠? 71%가 올라왔습니다. 1000만 원 남았으면 710만 원, 700만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몰래 사서 잘못되면 전문가를 비난하게 됩니다. 주식머신님도 어서 오세요. 잘하고 계시죠? 자, 시장이 조정한다고 좋은 종목이 여러분을 덮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계좌를 한번 볼까요? 얼마 났나요? 삼화 콘덴서가 607%입니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갔을 때 70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떨어졌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삼양식품 그냥 있죠.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송원산업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정말 잘 나갑니다. 팔았나요? 안 팝니다. 또 나갔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매도 없이 그냥 무슨 뭐 시장이 폭락했느니 어쩌니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들고 와서 지금 168%입니다. 더 사주는 경우는 있어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기 급등 나갈 땐 자르기도 하고요. 그죠? 좋은 종목은 안 팔고 가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로 가는 정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소문산업은 더 떨어졌나? 예, 또 반등하네요? 안 팔어. 그죠? 안 파는 거지, 뭐. 자, 이건 뭔가요? 참, 다 나와. 멋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 머신도 기억할 것 같아. 뭐라 그랬죠? 500% 넘었어요. 주식 머신님 축하드려요. 메일로 좀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려요. 607% 넘었죠. 참, 다 나와 뭐라 그러죠? 다 나와. 제가 그랬죠. 추천하면서 그랬죠. 좋은 기업이다. 나보다 강한 종목 있으면 다 나와. 다 나오라니까. 제발 좀 이 종목 좀 사라.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200%가 넘었죠. 여기서 사면서 계속 다 나와, 다 나오라니까. 좋은 종목이야, 다 나와. 저 봐요, 다 나와. 삼양식품, 하이닉스 다 들고 있잖아요. 전파기지국 다 들고 있잖아요. 전파기지국 지금 얼마예요, 지금? 39%가 아니죠. 현재가가 15,340. 다 나와, 지금. 200%가 넘었죠. 오늘 다 나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나요? 예? 팔았어요? 다 나와, 또 신고가네? 전파기지국 아까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료온 방송 있는데 지금 얼마야? 15,000원이니까 15,000 여기서 샀으니까 얼마예요 지금 수익이요? 이분은 수익이 더 커졌겠지? 더 커졌나? 네, 지금 69, 70% 났네요? 이분은 아까 또 포트폴리오는 78%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전파기지고 하이닉스 삼양식품 마이너스 나도 들고 있어요. 안 팔아요. 손절 안 해요. 증권사에다 돈 바치지 않습니다. 왜 바치는 거죠? 좋은 종목 갈 때 또 사면 되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투자. 내가 동업자니까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주식 머신님도 이제 500% 넘었어요. 아휴. 주식이 1000%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주식을 1000%를 먹어보면 주식의 시세 원리를 한 번에 다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내가 늘 행복한 정석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주식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구나. 그러면 100%만 넘어가도 여러분이 주식에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 단타 치다가 내 주식이 100% 넘어간 주식 한 번도 못, 처음으로 100% 넘어가네요. 아, 이제 주식은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유리원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장에 또 제가 일주 특강을 하니까요. 잘 이용해서, 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최소한 기초는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주 특강 꼭 잘 활용하시고요. 장기로 하실 분은 제본에 오셔서 저는 트레이더 전문가 아닙니다. 트레이더를 할 때는 옛날에 왕초보일 때나 트레이더였지 지금은 절대로 트레이더를 안 합니다. 다만 급등 나갈 때는 잘라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예, 무림 시리즈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무료 방송 줬던 역시 예, 대화제약 잘 가고 있고요. 사마콘덴사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땅굴 종목이 오늘도 나가고 있는데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